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승희하고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고양이가 나왔어요. 안녕 고양아. 귀여워. 오늘도 잘 주길 바래. 오늘은 여러분들 그거 중국어 비동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중국어에도 과연 비동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통 am, are, is 있죠? 그것과 which도 똑같고 기능도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비동사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Check. 자, 그럼 먼저 오늘 주어를 배우겠는데 나, 너 그런 것을 많이 배웠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 저. 이게 지금 발음이 ZH로 되어있죠. 이거 권설음인데, 자, 이 권설음이란 것은요, 권이 말권자고 혀설자이기 때문에 혀를 막아 쓰는 소리입니다. 자, 이 권설음은 많은 한국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혀, 이게 손바위 혀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윗니와 아랫니를 교착시키고 그 다음에 혀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게 혀가 안 맞을 때는 혀 아래에다가 사탕을 넣게 되면 압력을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고쳤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쩌. 쩌.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고양이. 쩌는요, 이것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절대 주어의 위치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될 수 있겠죠? 중국어 비동사. 자,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 쉬. 자, 이것은 한마디 말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한국인이다 할 때 한국인 뒤에 붙은 이다.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뭐뭐이다. 관련된 그 명사 두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핸드폰이 쇼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쯔넝은 뭐냐면 다양한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어때요? 기능이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지닌 핸드폰이다. 그래서 智能手机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智能手机. 智能手机. 예, 이게 조금 어렵죠. 왜냐면요, 권설음이 많잖아요. 자, 권설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윗니와 아랫니를 교착시키고 혀를 만다. 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자,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智能手机. 智能手机. 아이고, 잘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랩탑 한번 볼까요? 이거는 권설이 없네.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따라합니다. 비지번. 비지번. 너무 잘했어. 너도 나도 할 때 도 있죠. 이것은 웬만하면 주어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따라합니다. 뭐뭐도. 예. 예. 예, 쉽죠? 자, 그 다음에 아니다. 자, 아닐 불자죠? 따라합니다. 뿌. 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나의, 너의 할 때 있죠. 아, 영어처럼 my, you 하지 않습니다. 딱 형태가 고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했으면요, 나가 were가 되겠죠. 그러면 의는 뭐냐? 바로 the가 되겠습니다. 뭐뭐의? 따라합니다. the. the. 쉽죠?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따가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어발 3단계 한번 볼까요? 아, 1단계는 뭐냐면요, 이것은 뭐뭐이다. 예, 이건 쉽습니다. 자, 그럼 2단계는 뭐냐면요, 1단계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어 위치에다가 소유격만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의 뭐뭐이다. 3단계는 뭐냐면요,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주어 바로 뒤에다가 부사만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도 아니면 아닐 불자. 자,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이 드린 거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 这是智能手机. 1단계, 이것은 스마트폰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주어가 뭐가 되겠죠? 바로 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다 해서 스마트폰하고 이다, 이 두 개의 위치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영어에서도 읽히죠? This is, 그 다음에 뭐 셀러폰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다가 뭐랬죠? 是.
그 다음에 스마트폰 智能手机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영아 한번 따라해보자. 这是智能手机这是智能手机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단계 있죠? 목적어 스마트폰 앞에다가 소유격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뭐이다. 저시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나의 스마트폰, 이것만 우리말대로, 아니 우리말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겠죠? 나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우어, 그 다음에 의는 더, 그 다음에 스마트폰 智能手机. 그래서 한마디만 해서 나의 스마트폰 하게 되면 我的智能手机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 这是我的智能手机. 这是我的智能手机.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요, 고양이 학생이 참 잘했는데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결국은 입에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데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그럼 3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와 비교해보면 2단계가 이것은 나의 스마트폰이다 했어요. 그럼 3단계는 뭡니까? 이것도 나의 스마트폰이다. 한마디만 해서 2단계와 3단계에서 달라질 건 뭐냐? 부사만 첨가하면 되겠네? 도. 자, 아까 도가 뭐라고 했죠? 얘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 도 할 땐 이것 쩌. 그 다음에 도, 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의 스마트폰이다는 시. 我的智能手机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쉽죠? 부사는요, 반드시 주어 뒤, 그 다음에 서술어 앞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 고양아. 这也是我的智能手机.这也是我的智能手机. 어이구, 너무 잘했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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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른 단어를 해볼까요? 这是笔记本. 이것은 노트북이다. 아,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히죠? 노트북이 뭐라 했었죠? 笔记本이 되겠죠? 자, 이것은 저, 그 다음에 이다, 是 노트북, 笔记本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노트북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这是笔记本. 这是笔记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단계는 노트북 노트북인데 누구의 노트북이냐, 누구의만 정감하면 되겠죠? 이것은 그의 노트북이다 해볼까요? 일단 이것은 이다, 这是 들어가고 그의, 그가 타, 의는 더가 되겠죠? 자, 타 더만 정감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볼까? 这是他的笔记本. 这是他的笔记本.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3단계. 3단계, 이것은 그의 노트북이 아니다. 자, 여기서 부사가 바뀌었네. 자, 이것은 그의 노트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다가 뭡니까? 是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다를 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앞에다가 뿌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뿌시 이렇게 한번 발음하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웬만하면요 발음 규칙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겠네. 먼저 물어볼까? 고양아, 내가 지금부터 발음 두 개 해볼 테니까 어떤 게 듣기 편한지 한번 잘 판단해봐. 不是. 두 번째, 不是. 어느 게 편해? 不是. 그렇지, 발음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근데 不是 하면 듣기 어색하니까 不가 뒤에 사성일 때는 이성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자,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다시 들려볼까? 这不是他的笔记本. 这不是他的笔记本. 역시나 권선이 없으니까 좀 편하지.
번만 더 정리해드릴게요. 비동사도 동사인 거 알죠? 그죠? 중국어에서 있죠? 동사하고 목적어 있을 때는 동사가 먼저 목적어 뒤입니다. 이게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만 부사의 위치는요 어디 나온다? 반드시 동사 앞에 주어 뒤. 그래서 얘도 뭐냐면 뭐뭐 더할 때 얘가 주어 뒤에 동사 앞에 나온 겁니다. 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어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의문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의문문도 한번 보게 봅시다. 우리 고생하는 고양이에게 박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